안녕하세요. 그린컴 실장 신용훈입니다. 11번가 3080 파운더스 에디션 특가 성공하셨나요? 2초 컷 실화입니까? 100대 한정 판매가 단 2초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대팔님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특가 진행 이벤트가 난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도를 넘은 그래픽카드 가격 때문인데요. 출시가 80만원대였던 3070이 현재 150만원 가까이 형성되어 있고 60만원대였던 3060은 그나마 80에서 9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채굴이 뚫려버린 상황이라 점점 더 가격이 오르고 구하기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월 대비 10에서 15%가량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승이 되었고 이제는 1050Ti, 1650 등 중저가 VGA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며 특히 710, 730, 1030 저가 VGA는 이제 생산 자체를 안 해서 국내 물건 수량이 빠지면 단종 수순에 들어갑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생산업체인 TSMC가 있는 대만의 가뭄 사태부터 좌초된 배로 스웨즈 운하, 먹통 사태까지 직간접적인 가격 상승 요인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 아마도 가격 상승폭을 잡아도 가격이 조금씩 꾸준히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린컴에서는 내장 그래픽만으로 웬만한 게임을 다 돌릴 수 있는 견적도 만들어 보았고요. 또한 그래픽카드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견적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말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이번 4월 월간 견적은 그래픽카드 수량이 적어서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인기 있는 제품은 품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월간 견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설명란에 제품들마다 링크가 걸려 있으니 링크 들어가 주셔서 원하시는 품목을 바로 구매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컴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는 그냥 정보가 정답은 아닌 상황이니까요. 월간 견적을 최대한 빠르게 참고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달도 역시 견적을 보기 앞서서 이번 달 주요 소식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700XT 출시 소식입니다. 3060Ti보다 좋은 성능과 낮은 가격에 출시되었습니다만 67만원에 출시된 래퍼 제품은 구매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바로 품절되었고 비래퍼 제품으로는 이번 견적에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나마 110에서 120만원에 판매되는 3060Ti보단 성능부터 가격까지 착한 편이니 6700XT를 꼭 구매 대상으로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3월 30일에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 CPU가 출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AMD와 비타 성능까지 올라왔는데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서 전성비가 안 맞다는 점과 발열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이젠 가격이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면 굳이 인텔 CPU를 선택해야 할지 의문이지만 현재 라이젠의 수급이 너무 안 좋아 가성비의 인텔로 돌아갔다는 점과 신제품의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11400의 경우 B560 보드에서도 램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B560 보드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인텔 11세대 CPU 역시 이번 월간 견적 구성에 포함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견적은 각종 이슈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가격대별로 사용과 게임용, 영상 작업 및 방송 용도, 그리고 하이엔드 시스템까지 24개의 사양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픽카드 대란에 힘들어할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번 견적도 단화 최저가 대비 최대 40만원 이상 저렴한 견적도 넣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월 월간 추천 견적 PC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무용 PC 20만원대 최저가 인텔 사무용 가정용 PC GU116입니다. 저번 달과 동일한 사양으로 적은 금액에 필수적인 기능은 다 챙긴 견적이며 어르신분들, 바둑과 고스톱 등의 게임, 인터넷, 유튜브 영상 감상과 엑셀 등 단순 문서 작업 용도로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만한 사양입니다. 두 번째 PC 20만원대 최저가 AMD 사무용 가정용 PC GU117입니다. 최저가 PC 2탄 AMD 버전입니다. 용도는 위와 동일하고 CPU 3000G는
이전 인텔 견적보다 CPU 기본 클럭이 조금 더 높고 스레드도 4스레드로 늘어난 CPU입니다. 세 번째 PC, 30만원대 인텔 사무용 가정용 PC GU118입니다. 인텔 펜티움 골드 G6400을 기반으로 한 웹서핑, 문서작업, 영상 시청 용도로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메모리도 8기가, SSD도 240기가로 구성됩니다. 네 번째 PC, 30만원대 AMD 사무용 가정용 PC GU119입니다. 세 번째 견적과 동일하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견적이지만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롤, 피파 등과 같은 저사양 게임을 돌리실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가격과는 다르게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사양입니다. 주식이나 포토샵, 일러스트 등 간단한 사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좀 더 빠릿한 성능을 원하시면 메모리를 8GB 2장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40만원대 인텔 고급 사무용 가정용 PC GU120입니다. 인강용, 영화 감상용, 웹서핑 및 간단한 게임용으로 CPU는 인텔의 4코 8스레드에 11,000이 탑재되어 있어 내장 그래픽 성능도 준수한 성능으로 간단한 포토샵 일러스트까지 가능하고 인텔 고급 사무용 PC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50만원대 AMD 고급 사무용 가정용 PC GU137입니다. 롤, 던파, 메이플, 스타, 피파 온라인까지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으로 4코어 8스레드로 CPU 성능도 좋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뛰어나서 그래픽카드가 청정부지로 오른 지금 시점에 현재 가성비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모리도 이 사양부터는 삼성 16기가로 구성하였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도 원어리 사용 가능한 사무용 끝판왕 견적입니다. 일곱 번째, 60만원대 AMD 게임용 가정용 PC GU138입니다. 여섯 번째 사양이 4코어 8스레드였다면 4650G는 무려 8코어 16스레드로 코어 수도 굉장히 넉넉하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위의 사양과 마찬가지로 게임은 물론 오버워치도 원활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사무용으로는 창을 굉장히 많이 띄워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추가로 장착해서 게임하실 분들은 이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80만원대 인텔 가정용 게이밍 PC GU139입니다. 인텔 1100과 1050Ti를 사용한 입문용 게이밍 PC입니다. 롤, 피파, 스타는 물론 오버워치도 상업으로 구동 가능한 견적입니다. 중저사양의 기본적인 게임들 중에서도 약간 좀 더 스펙을 높여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배그 같은 고사양 게임은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본체부터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110만원대 AMD 가정용 게이밍 PC GU140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이밍 PC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10만원대 PC입니다. 대략 2년 정도쯤에 불티나게 팔렸던 3300X와 1660 조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국민로움에서 FHD 기준 부드럽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TA5 같은 여러가지 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부터는 SSD가 삼성 500기가로 게임 많이 다운받으시라고 넉넉하게 구성하였습니다. 11번째, 120만원대 FHD 인텔 게이밍 PC GU141입니다. 위의 사양에서 CPU를 본격적으로 게이밍하기 좋은 6코어 12스레드 가성비의 인텔 1400F로 변경되었습니다. 코어 숫자가 늘어난 만큼 CPU 성능이 중요한 작업을 하시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서 게임도 하는 다중 작업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11번째, 120만원대 FHD 인텔 게이밍 PC GU142입니다. 위의 사양에서 그래픽카드만 1660 슈퍼로 변경된 견적이며 FHD 해상도에서 배그는 FHD 144까지 방어되는 사양으로 고객님들이 FHD 게임용으로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견적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 중 하나이고 사실상 거의 PC방 국민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적입니다. 다만 재고가 넉넉치 않아 품절되면 위의 사양으로 구매 바랍니다. 12번째 사양, 140만원대 QHD 인텔 게이밍 PC GU143입니다. 1660과 3060 사이에 위치한 유일하게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RTX 2060이 탑재된 PC입니다. RTX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제품이다 보니 GTX 1660 슈퍼 제품보다 게임하시는데 좀 더 높은 사양의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견적의 경우 FHD 144 고주사율 모니터로 오버워치 풀옵션 평균 150프레임 이상, 배그는 풀옵 기준 평균 120프레임, 최저 100프레임 정도로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견적부터 소음과 발열에 신경을 써서 사제 쿨러가 포함된 구성으로 SSD 또한 삼성 M.2 512기가로 구성됩니다.
13번째 130만원대 QHD AMD 게이밍 PC GU144입니다. 위에 인텔 사양과 비교되는 제품으로 AMD 라이젠 제품이냐 인텔 CPU 제품이냐 두 가지 차이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 사양 150만원대 QHD 인텔 게이밍 PC GU145입니다. 이 PC만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PC방이 되는 견적입니다. 인텔 1400F와 최근 출시된 B560 보드 그리고 RTX 3060을 조합한 게이밍 PC 견적입니다. 이제는 인텔도 B보드에서 램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3200램을 구성하였는데 기본 3200도 자동 적용이 되고 램 타이밍만 넉넉히 풀면 3800까지 오버가 잘 되는 램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144프레임으로 배틀그라운드 풀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는 사양이고 어쌔신 크리드나 사이버펑크 같은 고사양의 대부분의 게임을 FHD, QHD 해상도에서 상업으로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15번째 사양 160만원대 인텔 11세대 CPU 탑재 PC GU154입니다. 3월 30일에 출시된 인텔 11세대 CPU인 11400을 탑재한 PC로 싱글코어 성능은 40% 향상되었고 멀티는 13% 성능 향상된 CPU입니다. 높아지는 발열을 대비하기 위해 사제 쿨러를 장착해 했고요. 메인보드는 새로운 칩셋이 나올 때 가장 안정적인 ASUS사의 터프 게이밍 B560M 플러스로 구성하였고 나머지 성능은 위의 사양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인텔 11세대 CPU와 RTX 3060 그래픽카드가 포함된 제품으로 초기 수급 물량이 많지 않아 금방 소진될 사양입니다. 모든 게임을 FHD 모니터로 프로는 물론 QHD 모니터도 프로 가능한 사양입니다. 16번째 사양 150만원대 인텔 고사양 게이밍 PC GU146입니다. 인텔 CPU들이 출고가가 내려간 상황이라서 가성비가 좋은 데다 B560 보드에 램 오버클럭까지 가능한 상황에 인텔 i7 1700F와 B560 보드에 RTX 2060의 조합에 새로운 가성비 견적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3060부터는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으니 가격대를 신경 쓰신다면 이 견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7번째 사양 170만원대 인텔 고사양 게이밍 PC GU147입니다. 위 소개해드렸던 사양에 그래픽카드가 RTX 3060만 변경된 견적으로 i7 CPU에 램 오버까지 하면 5600X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이 견적도 가성비 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사양 180만원대 AMD 고사양 게이밍 PC GU148입니다. 5600X와 3060 조합 견적으로 인텔 CPU보다 조금이라도 성능 좋게 게임을 즐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5600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째 사양 260만원대 AMD 원컴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149입니다. 극강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5600X와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던 그래픽카드인 RTX 3070의 조합입니다. 게임용으로는 프레임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견적이고 고사양 게이밍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견적입니다. 이 견적이 밸런스로만 따진다면 최고의 조합이지만 현재 CPU, 그래픽카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아쉬운 견적인데요. 성능만큼은 FHD, QHD,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더라도 옵션 타임 없이 모든 게임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배그, QHD 해상도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90프레임, 1% 로우 프레임 수치도 100프레임 이상을 방어 가능합니다. 이 제품부터 쿨러가 수랭 쿨러로 구성됩니다. 20번째 사양 260만원대 인텔 원컴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150입니다. 스트리머들을 위한 원컴 방송 게이밍 데스크탑으로 대부분의 게임에서 상업 및 최상업 FHD, QHD 환경에서 144프레임이 방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인 인텔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또한 영상 작업에서 인텔의 퀵싱크 기능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입니다. 인텔 8코어 16스레드 1700F와 최상급 보드인 ASUS ROG Strix Z490 메인보드 조합에 RTX 3070을 넣은 인텔 영상 작업 및 게이밍 PC입니다. 왜 계속해서 5600X보다 1700F 제품이 추가되었느냐 하면
라이젠 제품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재고 사양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가성비의 인텔, 성능의 AMD가 맞습니다. 21번째 사양 220만원대 신일세대 인텔 CPU 플러스 6700XT 탑재 PC GU155입니다. 인텔 11세대 CPU인 11700과 ASUS Z50 보드, 신제품 그래픽카드 6700XT가 조합된 최신 사양의 PC입니다. 원컴 방송이나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6700XT의 사양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3060Ti를 넘어 3070 성능까지 비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권장 전력은 650W입니다. 그 인기만큼 재고 수량도 적은 제품입니다. 인텔 11세대 CPU의 발열을 잡기 위해서 다크플래시, 트위스터, DX360, ARGB 블랙, 3열 수랭 쿨러로 구성하였고 파워도 마이크로닉스 700W로 구성하였습니다. 22번째 사양 280만원대 AMD 하이엔드급 사양 GU151입니다. 게임과 작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5800X와 3070의 조합 견적입니다. 게임 말고도 원컴 방송용으로 게임 송출도 하고 영상 편집까지 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고요. PC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는 3100M을 사용하여 에너맥스, 리큐맥스, ARGB 240 쿨러와 함께 RGB 효과도 확실히 잡았습니다. 23번째 사양 390만원대 AMD 하이엔드급 사양 GU152입니다. 최고의 작업 성능과 게임 성능을 갖춘 사양으로 4K 모니터나 32.9 비율의 몰입감 자체가 다른 괴물 같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싶거나 4K 영상 작업 용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양입니다. 12코어 24스레드의 5900X와 RTX 3080의 최강 성능 조합의 견적입니다. 이 제품 부터는 메모리는 삼성전자 32GB로 SSD는 SK하이닉스 골드 P31 M.2 1TB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CPU와 3080 그래픽카드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구성해 놨지만 바로 품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24번째 사양 460만원대 AMD 끝판왕급 사양 GU153입니다. 최고의 작업 성능과 게임 성능, 현존 구성할 수 있는 끝판왕급 사양 견적입니다. 게이밍 성능도 최고, 렌더링, 인코딩 작업 성능도 최고, 싱글, 멀티 성능도 최고, 모든 최고 타이틀을 다 가져간 사양입니다. 하지만 게임용으로 사용한다면 4K UHD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한 PC입니다. 현존 최강의 16코어 32스레드의 590X와 3080의 조합입니다. 메인보드 또한 최상위급 X570 보드인 전원부 빵빵하고 소음도 없고 램 오버도 잘 되고 확장성과 디자인까지 다 갖춘 에이스 로그 크로스웨어 에임 다크 히어로로 구성되어서 황상종급 구성입니다. 쿨러 또한 리안리 갤러헤드 360 ARGB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추천드린 4월 월간 견적 24가지 제품 빠르게 추천드렸는데요. 이번 달 월간 견적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은 견적과 인텔 11세대 CPU 신제품 견적까지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온 견적 외에 다른 원하시는 사양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맞춤 견적 상담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3월달도 역시 혼돈의 시기였고 4월달도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가격 정상화는 수입사 및 총판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해봐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확률은 제로이고 당분간은 계속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더라도 기존 가격 대비 최소 30% 이상 높아진 상태일 거라고 합니다. PC를 꼭 구매하실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구매 시기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부품 구성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힘든 시기 잘 버텨내시길 바라고 저희 그린컴 역시 어떻게든 꾸역꾸역 재고 많이 구해서 최대한 저렴하고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PC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 저희 그린컴 사이트 검색창에 상품을 검색하셔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픈 카톡으로도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립PC 그린컴의 신영훈 실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